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왜또 이렇게 동방박사 이야기와 또 크리스마스 말씀을 읽었느냐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질문하기를 언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로 시작해서 우리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1년 동안 잘 따라보자고 해서 대림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주일을 지나고 드디어 다섯 번째가 대림절이 지나고 난 뒤에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일 동안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속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쇼핑센터에 가면 우리 땡스기빙 때부터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렸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축하의 절기가 12일 동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2 Days of Christmas라는 캐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절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는 12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12날이냐 하는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과학적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동방박사들이 본 별입니다. 갑자기 별이 나타나더니만은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언제 이 별이 나타났느냐?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 즈음에 별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별이 밝아졌습니다. 그날이 며칠인가 하면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틀렸느냐? 우리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이 관찰을 한그 별은 1월 6일 날 가장 밝게 빛이 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서 1월 6일 날 아주 밝은 별이 나타나서 아주 환하게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12월 25일은 무엇이며 1월 6일 날은 무엇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월 6일은 별이 나타나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별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떠나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따라서 요사이 말로 말하면 혜성을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별이 정지를 한 겁니다. 정지를 해서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1월 6일이었습니다. 그걸로 본다면 동방박사들은 12일 동안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만난 아기는 이미 태어나고 난 이후의 아기였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장, 2장, 3장의 성경에 장소가 매겨져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1장과 2장 사이가 몇 년뿐만 아니라 몇 백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연수를 초월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 밝은 별빛과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12날의 차이가 있고 동방박사가 여행한 그 기간은 12일이라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일은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예수님이 났다고 믿고 있고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온 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련까지 이렇게 아주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훈진 목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저는 12월 25일에서부터 1월 6일까지가 크리스마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틀리질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서방교회를 믿을 필요도 없고 동방교회를 믿을 필요도 없고 다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에서부터 1월 6일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해서 영어로 에피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셔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동방박사에게 비로소 그가 메시아임을 알렸고 동방박사가 최초로 공적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했고 또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만 나타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박사님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철학을 연구하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이 박사님들에게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육간에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공포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에피파니라 1월 6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 이들은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는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느냐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가 됐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동방에서 박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참 별들, 이
천체를 관측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그들이 질문하면서 찾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진 하루길이나 걸어가야 될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주 험한 광야를 여행하다가 떡집이, 여인숙이 하나 조그만하게 덩그랗게 있고 그 외에는 그저 목자들이 양을 치는 아주 목가적인 도시인데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요사이로 말한다면 저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그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덴버에 와서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덴버 다운타운에 가서 그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는 엉뚱한 번지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방박사를 이해해야 될 것이 멀리서 적어도 열두 날이나 걸어야 되는 그 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찾아왔는데 비교적 잘 찾은 것입니다. 비교적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저 하루 거리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열두 날 중에 하루 거리 차이 난 것은 제법 잘 맞춘 것인데 그들은 육감적으로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 왕이 태어난다면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지 맞다는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상식적이지만은 대단히 인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권력의 중심지였었고 권력이 가는 데는 죄악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죄악의 중심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동방박사 같은 구도자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되 큰 도시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 멋있는 설교를 하는 교회, 또 멋있는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교회,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교회 속에서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홀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많은 명이 그것도 수천 명이 모여서 참 통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흑인이 노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을 걸어가는데 아주 멋있는 교회 옆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아이가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생유리와 그 웅장한 건물을 쳐다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한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느냐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생유리 창 사이를 속을 들여다보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자네 저 교회 들어갈 생각하지 말게. 나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이것이
그 흑인이 들은 응답이었답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성전이라면 거기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루살렘을 장소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룻길이나 멀리 광야에서 작은 떡집 어느 여인숙 마구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구간이 오늘날에 어디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바꿀 것 같으면 연말 파티를 위해서, 송년 파티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멋있는 악단을 불러놓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호텔 지하실에 있는 그라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냄새 나는, 먼지 냄새 나는, 조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차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신다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구간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능력은 항상 죄악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정말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를 속인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가서 미리 만나보고 정보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주소와 장소를 주면 내가 경배하리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리를 멀다 하고 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히도 기뻤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며 했는데 누가 속였습니까? 동방박사가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여놓고는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악을 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다시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고 가장 그들에게 도전적인 일이었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값비싼 보물과 보물,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바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모든 보물들을 예수님께 바치고 더 이상 그 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면 그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은 구도자의 생활을,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이별하는 결단의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작의 예배였습니다.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에피파니, 1월 6일은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내년도 다행히도 그 에피파니가, 그 주현절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과 에피파니,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따르느냐, 세상의 달력을 따르느냐, 때로는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주현절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연말과 연시가 끼어서 성년 예배가 있고 신년 예배가 있고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에서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눈이 떠지면서 다른 길로 가니라,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은 새해였습니다. 새해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길을 적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엠마오에서 실망하고 돌아가던 두 청년들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었다, 내가 사모하던 예수님은 죽었다, 더 이상 내 속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실망감 속에 빠져있던 이 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 함께 식사한, 조금 전에 함께 식사한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소문난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른 길을 돌아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청년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오늘 연말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 한 말씀으로 촉한 것입니다. 내년이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와 꼭 같은 방법으로 사시려면 2013년은 다른 해가 아닙니다. 그저 수학적으로 날짜가 바뀐 것밖에는 없습니다. 꼭 같은 방법, 꼭 같은 생각, 꼭 같은 사고방식, 꼭 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2013년은 2012년의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꼭 같은 방법으로, 꼭 같은 생각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동방박사에게 도전했듯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꼭 같이 하면 그저 달력 장수만 넘어가는 것밖에 없지 연도가 바뀌는 것밖에
밖에 없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면 인생의 목표도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 목표를 따라 살려면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총각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옛날 총각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처녀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총각 시절에서부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이 되는 그 변화를 생각하면서 야, 참 내 행동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자니까요. 총각이 결혼하고 난 뒤도 깜빡깜빡 결혼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가지고 총각 기분 내다가 한참 생각해보니까 아차 내가 결혼했지 이럴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가장이지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지 그러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총각 냄새 풍기면 아주 인생이 괴롭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한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몸이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오게 되니 새로운 해에는 내가 다르게 살리라. 올해와는 다르게 생각 살리라. 이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버려야 될 일이 있고 새롭게 시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악의 길, 방황의 길, 의심의 길, 제멋대로의 길, 마이웨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제멋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행가에 있지 않습니까? 마이웨이라는 여행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거 프랭크 시나트라 흉내내는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My way가 아니라 His way,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이냐, 무엇을 뒤에 두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은 꼭 간직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 잃으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중요한 우리들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질 것은 과감하게 가지되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되 다른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아주 어려운 논리를 펴는 것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같은 일 자꾸 하면 자꾸 같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하면 다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왜 다른 일이 진행이 되느냐? 다르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2013년이 다른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해보면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일이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변화는 다 좋은 변화는 아닙니다만 더 나빠지는 변화가 아니라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에게 내리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우리들에게 아주 참 거물이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문화가 있고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중부장로교회가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즐겨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즐겨하는 일들, 이때까지 해온 것, 이것이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문화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가 없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화가 없어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한국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밥맛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를 주면서 뭘 국을 먹으라는 등 또는 뭐 반찬을 먹으라는 등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사람에게 젓가락을 주고 이 밥을 먹으라,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그러면 아마 밥맛이 싹 없어질 겁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에게 습관화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도가 올해와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일이라면 내 버릇이라도 버리고 고치고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변화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영향력의 상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저런 일을 하면 누가 덕을 볼 것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내가 다르게 행동을 하면 덕 볼 사람이 누구냐, 나는 손해 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덕을 볼 것이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춘다면 새로운 일이라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덕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4일 동안 새벽 기도에 주제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이 나만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때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리가 되고 우리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고 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 자체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소개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고 나눠지는 곳이지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맡은 사명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좀 험한 길이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되었을 때 그때 만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에 우리의 길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1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는 주님의 동반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줄로 저희들은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옵나이다.